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소아과 닥터 대비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기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알러지나 여러 가지 병들을 말했고, 모기가 우리에게 참이 건강에 적이 되는 것은 바로 모기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기로 인해서 옮기는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해마다 이 세계 인구 중에 7억 인구가 이 모기 때문에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이 사실은 모기가 옮기는 뇌염입니다. 뇌염은 뇌의 염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엔세팔라이티스라 그러는데, 보통 이 모기가 물려도 이 뇌염으로 인해서 다 죽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한 가벼운 열병으로 그냥 지나가는데 그치고요. 한 250명 중에 한명 정도는 이렇게 치명적인 뇌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아주 고열이 나고 경기를 하기도 하고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이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시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뇌염의 증세입니다. 사람이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이런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하면 이제 사망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뇌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일본 뇌염입니다. 뭐 일본 사람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에서 많이 발견되는 뇌염을 일본 뇌염. 그 중에도 이제 그 비뇌염이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패니스 비엔세플라이티스라는 것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개를 치고 있는 뇌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데는 여기에 대해서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모기가 물려더라도 우리가 이런 치명적인 뇌염을 예방할 수 있죠. 그러면 미국에는 이런 뇌염이 없는가? 사실은 미국에도 뇌염이 지역에 따라서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엔세플라이티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지역 모기들이 또 옮기는 그런 뇌염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극소수고 또그 지역에 한해했기 때문에 이 백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조심을 하면 우리 뉴욕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말라리아가 사실 세계적으로 문제인데요. 이 말라리아는 우리말로는 학질이라고 합니다. 학질, 말라리아,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말라리아 원래 말은 이 말하는 거는 malfunction, 이 뭔가 나쁜 걸 말합니다. 또 말, 이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것도 말로웨어 이런 게 말하는 건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아리아 하는 것은 공기를 말합니다. 에어를 아리아 그러는데 그것을 합쳐서 말라리아 하는데 옛날에는 이 나쁜 공기가 전염이 돼서 학질이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것이 모기가 전염되는 거죠. 공기 탓할 것이 아니라 공기 속에 있는 모기가 물어서 걸린 것이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되었어야 이것이 모기 전염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말라리아에 걸리면 이 고열이 나는데 이게 3일열이 있고 4일열이 있어요. 3일 만에 고열이 자꾸 이렇게 오르는 게 있고 4일마다 열이 나는 그런 학질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중남미 또 동남아 지역에 많아요. 그러나 요즘은 한국에도 이 학질이 간혹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한, 이 학질 때문에 한 2억 내지 3억 정도가 감염이 돼요. 물론 학질에는 우리가 치료약이 있습니다. 또, 예방주사는 없지만은, 이 약을 예방약으로, 매일 먹거나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이 있는데, 이 학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예방약을 먹으면, 그 학질 모기에 물리더라도 우리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거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동남아 선교를 간다든지 여행을 갈때 이런 약들을 꼭 챙겨서 미리 예방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리아는 백신은 없지만은 예방약은 있어요. 그러나 이 뎅기열 같은 것은
백신도 없고 예방약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뎅기열이 이 1970년도에는 세계 그 뎅기열을 가진 보유한 나라가 아홉 나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100여 나라에 퍼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이 미국에서 그 폐타이어를 이 무역을 했는데 이 폐타이어는 그 속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모기들이 뎅기열 그 바이러스에 있는 모기가 거기에 기생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이것이 전 세계에 폐타이어를 필요한 그런 지역에 가서 거기 가서 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100여 나라에 이 뎅기열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뎅기열이 걸리게 되면 아주 증세는 아주 고열이 납니다. 고열이 나고 아주 심한 두통이 생기고요. 또 눈이 아프고 이 관절이나 근육통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발진도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이 출혈 증세가 있어요. 피를 토하기도 하고 이런 출혈 증세도 생깁니다. 이 백신도 없고 치료는 그저 증세에 따라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치콘구니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열대지방, 아열대지방에 많이 있는데 이것도 증세가 이 모기가 옮기는데 고열이 나고 관절염이 생기고 두통, 근육통 이런 발진이 있습니다. 보통 한 2, 3주 정도 앓고 되기는 낫는데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 유럽에도 이런 치콘구니아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2013년에 이 칼리브해에 처음 상용을 했는데 지금은 해마다 200만 명이 환자가 생기고 있어요. 아직 여기에 대한 백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이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예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원래는 나일 지역에 그러니까 나일의 서쪽 아프리카의 중서부 그런 데 살던 그런 바이러스인데 보통 한 80%는 증세가 없어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이 돼도 증세가 없는데 한 20%는 이 독감 증세 같은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고 구토증이 나고 이런 증세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20%의 독감 증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150명 중에 한 명꼴이 뇌염이나 뇌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웨스트나일 뇌막염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에도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차례에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그 처음 상륙했을 때 1990년도 상륙했는데 그때 이 까마귀나 꽁이나 이 조류들이 많이 사망했어요.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해마다 약 300명 정도가 미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아주 우리가 시끄러웠던 이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열이 나고 발진이 나고 결막염이 있어요. 관절통이나 특히 이제 임산부에 이것이 걸리게 되면 그 아이가 소두증이 생겨서 평생 전응하러 살거나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저 지카 바이러스의 그 합병증 중에 하나가 길레인발의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마비되는 것인데 이 나중에는 호흡곤란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치료는 있습니다. 이뮤노글로불린, 감마글로불린은 치료하면 일단 길레인발의 증후군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두증에는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없고 아직 그저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 이것이 부부 관계로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같은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아기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이 이제 황열입니다. 옐로 피버라고 하는데 황하는 것은 이 황달이 생겨서 노란 것을 말합니다. 피부가 노랗고 열이 많이 나고 이것은 보통 아프리카 중서부에 많이 있던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치명적인 병인데 독감 증세가 있고 또는 간염이 함께 오기 때문에 뇌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이 황열은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보통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1세기 하면 그 알렉산더도 아마 인도를 침공했는데 이 열병으로 사망했다 그랬는데 아마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 까마귀가 그때 많이 죽어떨어졌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모기가 옮기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일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영웅 아주 천생 온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그런 거만한 그런 사람에게도 모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32살에 잃게 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모기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